쿠오카현 토박이들은 모두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기슭에 있는 S공동묘지는 심령 스팟 중에서도 상당히 유명해서 그 고장의 많은 젊은이가 거길 찾곤 한다. 나 역시 여러 번 그곳에 가곤 했었지만 특별히 영적인 현상은 겪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 멋진 곳에서 캠프를 하고 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바베큐도 하고 신나게 놀기로 결정했다. 그 오두막집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이었고 집안에는 난로와 의자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장난으로 놀러간 것이었기에 일반적인 캠핑과는 달리 텐트나 침낭도 없이 음식물만 싸서 밤에 그 공동묘지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날 밤 10시 정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는 모두 가까운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낚은 물고기, 사온 고기와 야채, 요리 기구를 가지고 산에 올랐다. 산을 오르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무서운 이야기라도 하고 갈까면서 말을 꺼낸 친구의 의견에 모두들 찬성해서 그 후 각자의 공포 체험이나 어디선가 들은 괴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금은 무서웠지만 밤에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고향감 때문인지 그다지 피곤함도 느끼지 않고 오두막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 불을 피우기 위해 오두막집 주변에 땔나무를 놓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근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고 가지고 온 손전등으로 비추어 봐도 그저 암흑 속의 촛불 수준이었다. 그것이 무서움을 더해 멀리까지는 차마 갈 수가 없었다. 오두막집 주변에는 땔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멀리까지 나무를 가지러 가기로 했다. 결국 가게 된 것은 친구 두 사람과 나. 오두막집을 벗어나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야, 이런 곳에 신사가 있나? 라며 떨면서 물어왔다.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신사가 있었고 무엇인가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우리에겐 그것이 더욱 무서운 광경으로 다가왔다. 우린 그 부근의 나무를 대충 주워 오두막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와 돌아봤지만 바로 눈을 피했다. 아까까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있지 않았던 신사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정확히는 사람 같은 그림자가 있었다. 손전등에서 나가고 있는 빛이 어딘가에 비추어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이겠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깜짝 놀란 친구도 몇 번이나 손전등을 움직여 그 그림자의 본체를 찾으려 했지만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린 무서워져서 바로 오두막집까지 달려왔다. 오두막집의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안도가 되었지만 뒤에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발을 서둘렀다. 그때 좋은 냄새가 풍겨와 오두막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야, 너희 뭐하는 거고? 기껏 우리 나무 쪽으로 갔는데 너희들끼리 요리해버리면 어쩌노? 친구 A가 화내면서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한복판에 난로에 불을 붙이고 석쇠 위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아니, 너희들 너무 늦어가지고 작은 가지 같은 거 모아서 저 있던 너덜너덜한 잘력에 싸서 태웠다. 처음엔 오래 달력인가 싶었는데
날짜 보니까 10년 전 달력이더라고.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서. 친구 한 명이 말했다. 10년 전 달력이라니. 여기에 사람이 아무리 안 온다고 해도 10년 동안 아무도 안 올 리는 없잖아. 게다가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거 아니가. 에이는 화내면서 그 달력을 보러 갔다. 누군가 와서 캠핑한 다음에 버리고 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달력을 넘기고 있던 A가 갑자기 놀라며 외쳤다. 모두가 A를 보며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데 A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그 달력을 몇십 장 정도 넘긴 곳에는 작은 검은 반점들이 보였다. 넘기면 넘길수록 그 검은 반점의 크기와 양이 늘어났고 점점 검붉게 보였다. A는 이런 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며 그 달력을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아까 본 그 그림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위험한 곳 아이가?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들은 오면서 했던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해서 두려움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 중 B가 잘못 본 기다. 그런 그림자 따위 없다. 게다가 이 검은 것도 아마 흙일걸. 10년 전에 거신데다가 비가 내리면 색깔도 조금씩 변한다고. 이렇게 말하며 달력을 주었다. 그러자 A가 야, 네 한번 읽어봐라. 난 싫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A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달력을 준 B가 무슨 소린데? 라고 웃으며 달력을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소리를 내며 달력을 떨어뜨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무슨 못된 장난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며 무엇인가 씌인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린 아무도 그 달력을 살펴보려 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물어볼 뿐. 그러자 A는 보면 안다면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고 B는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다. 무엇이 있는지 마음에 걸렸고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난 그 달력을 펼쳐보았다. 몇 장인가를 넘기고 그것을 본 순간 손이 떨리고 등골에 한기가 엄습해서 다리가 풀리며 넘어져 버렸다. 난 비명을 질렀다. 무서움을 뿌리치려고 큰 소리를 지르자 전원이 움찔하며 일제히 나를 보았다. 아니, 도대체 그거 뭐가 있길 거라는 건데? 이렇게 소리치며 묻는 친구에게 A는 이렇게 말했다. 네 눈으로 직접 봐라. 말하고 싶지도 않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지금까지 달력을 보지 않은 A와 B 이외의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그다지 손으로는 만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워온 막대기로 달력을 넘겼다. 단지 그 검은 반점 때문에 달라붙어 있는 페이지도 있었기 때문에 한 장씩 넘길 수 있도록 두 개의 막대로 넘겨갔다. 그 달력은 그저 평범한 달력으로 크기는 A4 공책 크기 정도. 잘못 넘기지 않기 위해 한 개의 막대로 누르고 다른 한 개의 막대로 넘기다 보니 8월 19일이라고 씌어져 있는 장소에서 고온 반점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20일에 완전히 번져 붙어 있었다. 그리고
21을 열자 달력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작은 글자로 써 있었다. 20일. 이날은 내가 처음으로 손목을 뺀 날. 이것을 본 사람을 저주합니다. 라고 써 있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게 써 있는 거고? 울 것 같은 목소리의 친구. 다른 친구가 막대를 가져와 다음 장을 넘기려 했지만 달라붙어 넘겨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펼친 곳에는 24일 마유미의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있다. 달력에 흘려보니 검은색이 되었다 라고 써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마구 달력을 넘겨갔다.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가 달라붙어 무려 10월까지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그저 검붉은 얼룩뿐. 모두들 투덜거리며 모두들 난로 주변으로 모였다. 어디까지 읽으라는 거고? 의미도 모르잖아. 그만 읽자. 그러는 니는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을까? 니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자. 아니 누가 누구한테 그러는 건데? 니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주제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아졌다. 그때 분위기를 바꾸는데 능한 씨가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무서움이 안정되었고 조금씩 여유가 느껴졌다. 어차피 귀신이라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 그냥 끝까지 가보자. 어차피 이것도 피같이 색깔을 만들어 둔 다음에 겁주기 위해서 만든 게 틀림없다. 분명 마지막 장에는 내가 네 뒤에 있다 뭐 이런 글이나 써있겠지 뭐. 씨 친구는 친구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며 달력을 손으로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넘긴 21일과 22일, 23일엔 검은 반점뿐이었고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다. 25일은 전혀 넘길 수가 없었고 26일은 넘길 순 있었지만 검을 뿐 무엇인가 써있는 것 같진 않았다. 단지 9월 3일에 검붉은 것에 섞여 글자가 보였다. 9월 3일. 마유미만 먼저 했다. 깎았더니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다. 9월 4일. 마유짱. 어서 와요. 돌아왔다. 붙이니까 실룩실룩. 9월 5일. 당신 아직 보고 있습니까? 봐주는 겁니까? 바깥. 이것을 읽고 기분이 나빴지만 씨가 말한 대로 써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게 뭐냐고, 씨가 말한 대로라고, 나쁜 장난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 9월 6일. 마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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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7일. 아직. 9월 8일. 이제 괜찮아? 9월 9일. 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듣고 싶어. 9월 10일. 저기 마유짱이 누구야? 이상하게 이 문장만 큰 글자로 써 있었다. 이 새끼 정신병자 아이가? 지나치게 이상하긴 하네. 9월 11일. 적당히 해도. 9월 12일. 어째서 나인 거야? 9월 13일. 오늘 나는 자살합니다. 목을 잘라 자살합니다. 신사 쪽이 좋을까? 산? 공동묘지? 어디가 좋을까? 마유짱도 데리고 갑니다. 이 달력을 찾은 사람은 12월 24일을 봐. 난 죽었지만
이렇게 써 있었다. 모두들 조금씩 웃으며 역시나 나왔구만. 아이고, 내 말 맞지? 그리고 조금 깔보면서 말하며 12월 23일을 펼쳤다. 거기엔 전문의 약은 서툴러서 잡지 마라. 과와모라 가나라로. 이런 의미 없는 알 수 없는 말과 이상한 한자가 써 있었다. 그리고 12월 25일 마유미도 마유짱도 죽인 후에 난로로 구웠다. 거기 파서 마유짱의 머리 제대로 잘라서 신사 앞에 두었어요. 마유미의 발도 잘라 신사의 뒤에 넣었어요. 난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이것은 겁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일기일 뿐. 당신은 불태워 죽고 있는 내가 타요. 내가 없기 때문에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 당신은 타버려. 라고 작은 글자로 써 있었다. 이 글씨만은 정신 이상자가 쓴 것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쓴 글씨였다. 그때까지는 웃고 있었지만 점점 기분이 나빠졌고 처음 본 저주한다는 말도 생각이 나서 이제 돌아가자고 A가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려 한다 해도 이미 밤 12시가 훌쩍 넘었는데 손전등만 들고 온 길을 되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아침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비가 여기에서? 진짜 이런 곳에서? 못 잔다. 어떻게 자노? 비와 A는 벌써 나가는 편이 좋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안 된다며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 후 결국 거기에서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지만 바베큐를 할 마음도 없어진 데다가 모두들 기분이 나빠져서 다투듯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십 분 후 갑작스럽게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모두 움찔 놀라 가만히 몸을 멈추고 입을 닫았다. 우리는 모두 움찔 놀라 가만히 몸을 멈추고 입을 닫았다. 분명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 동물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모두들 그것에 동물의 소리라고 동의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쿵쾅하고 오두막집의 뒤편에 무엇인가 강하게 얻어맞았다. 외치는 목소리도 길이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시 뒤쪽에서 쾅쾅하고 누군가 친다. 뭐지? 비가 거의 울면서 말하자 이제 옆쪽에서 쿵쾅하는 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렸다. 헐,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의 남자가 서 있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누구인가 싶어 굳어있었다. 야, 내가 계속 불렀잖아. 어? 안 들리더냐? 라고 짓거리는 남자의 손엔 낡은 배트가 쥐어있었다. 그것이 무서워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말랑 대답 안 하냐? 야! 남자가 배트를 문에 후려갈기자 그제야 입이 좀 트였다. 저기 바비큐를 해먹으러 왔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이곳 오두막은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너희들 바보 천치냐? 여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당장 어서 나가!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다른 사람 집인지 몰랐습니다. 누구의 집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살고 있었다고. 누가 여기서 사는지 알겠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어? 이렇게 말하며 배트를 문에 후려갈겼다. 급히 짐을 챙겨 거기서 나가려고 했을 때 그 남자가 욕을 하기 시작해서 우린 고기와 물고기를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가면서 그 남자의 옆을 지나갈 때 남자의 눈을 보고 난 조금 긴장했었다. 아마 백내장인 것 같았지만 각막 자체가 흰색이었다. 저런 눈으로 보이기는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밖으로 나온 후에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만 어두움에 무서워져서 모두들 급하게 손전등을 켰다. 손전등을 어디에 비춰야 할지 몰라 발밑을 비추며 어떻게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두막집에서 다시 고함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야, 당장 나가라고 말했잖아. 누구들 나가라고. 듣고 있는 거냐? 어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우린 혹시 모자란 친구가 있는지, 오두막집에 남아있는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지만 그 자리에는 친구 전원이 함께 있었다. 이 녀석들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어? 고함은 계속됐다. 여자라고 해도 난 용서 못한다. 어? 쉬. 그 남자가 외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날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 몇 명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어? 야, 지금 저 아저씨 뭐라고 말한 거고? 야, 모르겠냐? 누구한테 지금 말 듣고 하는 거야? 난 여자라도 때린다고. 빨리 나가라고, 어? 그 아저씨의 목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우리들은 남자끼리만 산에 올라왔다. 여자는 한 사람도 같이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집에서는 남자가 여자인 것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이 중에 공포에 발이 후들후들 흔들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조차 못하고 다만 그 자리에서 친구와 서로 떨고 있을 뿐. 아마 한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했다면 앞서 모두들 달아났겠지만 아무도 앞장을 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 어두운 산속을 앞장서서 손전등으로 비추며 도망칠 용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다음에 울려 퍼진 말을 듣고는 모두들 일제히 도망치고 말았다. 마유미? 누구야 그게?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그 아저씨가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말했는지 전혀 몰랐지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한기가 올라왔고 그 이름을 이해한 순간 몸이 경직됐다. 마유미라네. 모르겠다고. 모르는 건 말하지 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릴 순간 전원이 거의
동시에 도망쳤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더 이상 못 있겠다. B 친구는 울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다. 오두막집에서 상당히 도망친 다음에 걸음이 느린 A를 기다리기 위해 전원이 발걸음을 멈췄다. 조금만 기다려라. A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겨우 우리를 따라잡았다. 거기에 전원이 다시 숨을 고르며 조금 쉬는데 B만이 소근거렸다. 마유미라니. 누구지? 누굴까? 마유미가 대체 누굴까? 이 말만을 되풀이한다. 나도 정말로 무섭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부탁을 했다. 그렇지만 비는 쭉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후 그럭저럭 숨도 차분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져서 조금씩 침착을 되찾고 산을 내려갔다. 내려가면서도 뒤쪽에 마음에 걸리고 조금의 소리에도 민감해져 있었다. 조금 더 내려가니 길의 끝에 지장 보살상이 있고 아래쪽 거리에 빛도 보이기 시작했다. 빛이 보여서 상당히 안심하게 된 우리들은 지장 보살상에게 저주받지 않게 해줄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모두 멈추어 손을 합장했다. 그거 지장 보살한테 빌어도 되는 기가? 갑자기 친구 D가 말했다. 이거 지장 보살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잘 모르지만 지장 보살은 무엇인가를 지켜주거나 앵마기를 해주는 거 아이가? 분명 앵마기 같은 거 해주긴 하겠지만 이 지장 보살상 이상하지 않나? 뭐라는 기고? 말할 거면 확실하게 말해라. 이 지장 보살상 발이 잘려나가 있다 아이가. 발목 부분부터 잘려나갔다고. 네가 말하자마자 전원이 일제히 지장 보살의 발을 바라봤다. 확실히 오른쪽 다리의 밑둥이 부자연스럽게 없어져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작은 풍차 몇 개가 갑작스레 불어온 바람에 돌아가며 차르릉하는 소리를 낸다. 그 풍차 밑에 마유미라는 글자가 보였다. 한순간에 등골에 한기가 되돌아왔다. 그 후 즉시 달리기 시작해서 아래의 도로까지 도망쳐왔다. 산에서 빠져나와 아스팔트 도로를 보자 안심이 되었다. 숨을 고르고 전원이 가장 가까운 A의 집으로 가기로 한 다음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시각은 새벽 2시. 부근은 상당히 조용했고 차도 돌아다니지 않았다. 전혀 상관없었지만 반대쪽에 있는 공동묘지 쪽의 인도를 우리랑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움찔해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본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여자아이였던 것 같은 착각을 해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제발 이쪽 쳐다줘 보지 마라. 이쪽 보지 마. 이렇게 속으로 무서워하며 중얼대며 도망쳤다. 그 후 A의 집에서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다시 이야기하며 아침까지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부턴가 비가 귀에 이명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찾아간 것 이외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이상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비는 만성 이명에 걸려 본인의 말로는 단단히 귀신에 들려버린 것 같다며 아마 아직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여자가 밤에 머리맡에 선다. 그리고 실려나가는 순간을 내 앞에서 쭉 계속해서 말한다.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외엔 평소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 오두막집의 이야기를 형에게 했더니 형이 갔을 때는 나보다 1, 2년 뒤에 갔다. 별로 그런 것도 없었고 평범하게 바베큐를 하고 형의 친구도 우리가 간 다음 캠핑을 했었다고 한다.
잡지 같은 것은 있었지만 딱히 사람이 살진 않았다고 했다. 산 자체의 영적인 현상에 대해선 일체 들은 적이 없고 근처 S공동묘지와 그 안쪽의 이누나키 고개가 유명했지만 난 그 이후 산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 다른 친구가 한번 그 산에 자기들끼리 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탓에 지장보살을 보러 갔다고 한다. 야, 너희들 그때 장난친 거지? 분명 눈이 착각이었을 게야. 발은 제대로 붙어 있었다고. 그거는 유산한 아이를 위해 만든 지장보살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이후에는 결코 확인하러 가보지 않았다. 최근 그 친구들 중 D가 1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해봤지만 특별히 무슨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 단지 S공동묘지 안쪽에 있는 이누나키 고개는 사고가 많아서 여러 사람이 죽었지만 이 일과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전문의 약은 서둘러서 잡지 마라. 코아와모라 가나사로 라는 문장은 불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친구와 이야기해본 결과 대충 이런 느낌의 문장이었던 것 같다. 확실하게 기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경험만으로도 난 평생 잊지 못할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